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 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도 네 가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CPI 이벤트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유가에 대한 하락분이 반영되면서 CPI 지수는 예상치에 대한 하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8.5%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해줬는데, 자, 바이든 대통령도 휴가 기간과 지금 현재 또 겹치는 그런 양상들인데,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들 한번 같이 보고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부품주들이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는 일부 반등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었는데, 우리가 중요한 맥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자, 세 번째 주제는 오늘 수소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반등세를 좀 붙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에너지 관점주, 에너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까? 그 부분까지 같이 보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CPI 이벤트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CPI 같은 경우에 일단 예상했던 것들, 우리가 올해는 예상치보다도 하회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월 대비해서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예상대로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거기에 따른 부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결국 유가였습니다. 우리가 6월 30일부터 유가에 대한 하락분이 반영이 됐고, 7월 달에 유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8월 달에 대한 물가 상승률은 낮게 형성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일전에 우리가 지난달이었죠. 그러니까 7월달 같은 8.6%였거든요. 그래, 6월달이죠. 6월달 이제 8.6%, 그리고 이제 9.1%, 그리고 8.5%인데, 자, 유가는 지금 이 시점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가와 물가 상승률 간의 괴리가 한달 정도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봤을 때는, 자, 여기서 물가 상승률을 더욱더 낮게 잡기 위해서는, 지금 유가는 좀더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지금 유가가 조금 높은 단계라 보거든요. 여기서 유가가 조금 더 빠져줘야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요번 달 8.5%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 정도였으니까, 미국에서도 충분히 예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선매수가 들어갔고, 그에 따른 선반영이 됐다고 봐요. 자, 그런데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다시 한번더 금리 인상을 또 결정지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0.5%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그보다 좀더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나거나, 유가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방향성이 하방으로 잘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는 또 다시 한번 더큰 이벤트를 앞둘 수 있다. 대신에 8월 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결국 CPI였습니다. CPI는, 상당히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8월 달은 큰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변동성을 좀 나타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전일 상승폭이 컸던 부분이, 오늘 밤 시장에서는 일부 조정은 나타날 수 있어도 추세적인 하락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10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갔는데, 뭐 미국 백악관 전통이죠. 휴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큰 이벤트가 드러나기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큰 이벤트적인 부분보다는 일정 스케줄에 따른 결정들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원에서 법안 통과도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승인하는 그런 행정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그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나라를 걱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지지율이 빠져 있고, 11월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 부양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저는 만약 이 바이든이 정말 위기에 대한 순간을 느끼고 있다면, 이번 휴가도 조금 더 뒤로 갔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10일 정도를 지금 휴가를 갔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 대해서 순조롭게 우상향을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
뭐 일자리 정책들도 그렇고 지금 예정된 수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구간을 감안한다면 8월 달 남은 구간 안에서도 시장은 좀 더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큰 이벤트가 됐던 것이 바로 이제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요약들을 조금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제 얼굴 때문에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잠깐만 보시면 일단 16일부터 22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6일날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폴드4 그리고 이제 플립4가 될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지금 상태로 우리가 플래그십 모델이 엄청난 혁신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냥 카메라에 대한 부분 좀 개선되든지 뭐 개선 업그레이드에 대한 개념이를 그리고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들을 조금 개선하는 데에 대한 좀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완성형 모델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정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항상 이런 폴드를 쓰다 보면 상당히 두껍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싱글 힌지를 사용함으로써 두께가 상당히 얇아졌다. 상당히 얇아졌다. 그리고 이제 요 폭이 세로 폭이 줄었어요. 폴드 같은 경우. 그리고 가로 폭이 좀 더 늘었습니다. 저도 지금 폴드2를 쓰고 있는데 이게 벽돌 폰이라고 얘기해요. 냉장고 폰. 근데 그런 부분 자체에서 한 손에 그립감이 좀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냥 열지 않더라도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아니었나. 그리고 배터리 용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화면에 대한 주름 중간에 주름을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지금 노태우 사장이 얘기하는 것이 폴더블 천만 대를 달성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지금 2022년도 들어오면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폴더블의 대중화를 이루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폴더블 대중화를 목표로 이제 3분기에 한 540만 대 그리고 4분기에 한 430만 대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자, 문제는 이 갤럭시의 언팩 행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주들,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뭐 큰 움직임 자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에서 최근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이원화가 좀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A라는 기업이 있으면 그 A라는 기업에 다 몰아서 줬죠. 일거리를. 그래서 그 A라는 기업이 같이 이게 출시가 되면서 초도 물량이 찍어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았다면 지금은 이원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기업에 한 30% B라는 기업도 30% 맡겨버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A와 B가 큰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상됐던 판매량보다 더욱더 높게 형성돼줘야지만 가동률이 상승을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예전에 60%를 독식하던 것을 30% 30% 나눠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따른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는 뭐냐? 자, 노태우 사장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바로 원가 절감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예전엔 단가를 120원에 맞춰줘 하던 것을 지금은 너희 30% 가져갈래? 그래, 너희 30% 가져갈래? 얼마 맞출 수 있어? 100원? 100원에 맞춰볼까? 그러면 울며겨져 먹기로 일단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뺏겨버리니까. 이원화를 시켜보니까 서로가 이제 경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정도 기술적인 부분을 올려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적인 예로 FPCB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제 DAP라는 기업이 집중적으로 50% 이상에 대한 점유율을 가져갔다면 지금 이 점유율이 빠져버리고 대신 이것이 BH라든지 또는 UFLEX 같은 업체들 나눠먹기 식으로 진행이 되어버려요. 카메라 모듈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 조금씩 조금씩 나눠가지고 물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루어지고 배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플로우를 형성할 수 있고 대신에 원가 절감에 대한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폴더블을 출시했다고 해서 부품주들이 뭔가 큰 변화를 나타내는 건 좀 힘들다. 지금부터는 판매량이 예전보다 좀 더 좋아져야지만 지금 좀 더 부품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삼성이 이제 항상 보면 갤럭시 시리즈가 짝수에 흥행에 성공합니다.
참 뭐 인터넷상에서는 그런 유머에 섞인 얘기들이 많은데 여담으로 이번에 또 짝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그래도 판매적인 부분 자체가 완성형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교체 주기가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같이 보셨고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수소 관련주가 상당한 이슈가 됐어요. 근데 뭐 수소 관련주 움직였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지금 저는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우디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11월 달에 한국과 사우디에 대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건설주들도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자, 그 이면에 수소 관련주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던 것이 사우디가 2060년까지예요. 지금 우리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이지만 우리가 수소에 대한 최대 수출국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 사우디의 목표고 이 수소 경제에 대한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이런 수소 관련된 부분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협력 단계를 기반을 다졌고 거기에 따른 결실 자체가 이제 11월 달 정도 되면 유가도 많이 상승을 했던 부분이 반영되면서 투자에 대한 여력이 생길 수 있는 사우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한국과 사우디에 대한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오늘 대부분 수소 관련주들이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보면 순환매가 계속 돌아요. 근데 지금 원전이라는 것이 일단 스트라이크입니다. 가장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옆에서 곁다리로 붙는 종목군들이 태양광, 풍력, 지금 수소까지 붙고 있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이제 수소라든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그냥 비중을 줄일 수는 없어요. 무조건 원전 100 이렇게는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대신에 원전 70, 나머지 30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소 관련주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반등을 좀 붙이는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해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상당히 좀 충족돼 줘야 됩니다. 뭐 미국의 니콜라라는 기업도 결국에는 현대차한테 그렇게 협력에 대한 파트너로서에 대한 신청을 했던 것도 우리나라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거든요. 현대차만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품주들도 수소 관련된 부품주들도 기술적인 부분이 거의 세계 최강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단계예요. 수소는 우리가 일본보다도 앞서 있다. 전 세계 가장 앞서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수소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왔던 것이 한 번에 대한 반등으로 끝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시세적인 부분에 연속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고요. 최근에 종목군들이 움직임 보면 한번 바닥에 시세가 붙고 나면 두 번, 세 번 이어가거든요. 지금 게임주들도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또 붙이죠. 마찬가지 수소도 한 번에 대한 반등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소 관련주 오늘 움직임 나왔던 거 JNK히터 뭐 빼놓지 않고 항상 움직임이 나오는데 자, 바닥권역에서 주가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에요. 그죠? 바닥권역에 지금 저가를 지금 확인하고 난 다음 돌아서는 그런 양상들이고 대형주로 본다 두산 퓨얼셀이죠. 자, 두산 퓨얼셀이 오늘 14%가 뽑아냈는데 자, 대부분의 매물선이 어디에 잡혀있냐면 지금 현재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자리에 매물선이 지금 잡혀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 장기평에 대한 부분을 소화해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좀 제한되더라도 지금 이제 36,000원에서 한 45,000원 사이에 계속적인 박스권을 좀 이루면서 계속 우상향을 좀 그려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유니크라든지 지금 보면 우리가 뭐 지금 최근에 EM코리아나 뭐 여러가지 이런 종목권이 지금 보면 반등세를 한 번씩 다 붙여낸다는 것은 수소 관련된 섹터군 안에서 지금 종목군들이 밖에 나갈 수 있는 자 상하프론테크도 그렇죠. 밖에 나갈 수 있는 시점이 왔다. 이것은 결국 시장이 상승하다 보니까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도 뭔가에 대한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TV 베스트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전방송사의 수익률 1위 이후에 한국경제TV 에스컷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도 같이 보시면 네오위즈, 삼영엠텍, 재룡전기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끝났다고 봐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법안이 제정되면서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 그래서 50만원 상한선이 70만원까지 늘어났다.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내 의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임팩은 종목이 조금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 반드시 하셔야 되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우진으로도 크게 수익받고, BHI, 우리가 다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업들이에요. BHI 오늘 또 신고가 가는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원전 관련된 테마군 안에서 뭐 오르비텍도 그렇고요. 좋은 움직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삼성임팩 같은 경우에도 원전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최근에 또 BMT 같은 기업들도 또 신고가 한 것 같죠. 대부분 흐름이 우상향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임팩 같은 소형주들도 시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한번 강한 시세를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재룡전기도 지금 최근에 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변압기에 대한 지중화, 땅 속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좀 될 수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재룡전기에 대한 주가 변화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한번 다 같이 보셨고요. 오늘 시장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